저희 지금 마을에 이런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생각지다는 피해가 있어갖고 지금 이쪽 동네가 마음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나왔을 그 당시를 기억하면 참 악몽 같은데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을 내 목표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혜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북농협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세탁차량 봉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로 인하여 마을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온다는 자체도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훌륭한 선배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일신단계를 해서 정말 해준다는 게 피해자로서 정말